말씀해 주세요. 준영이가 어디가 얼만큼 아픈 건지. 박사님이 준영이 주치의라면서요. 저 다 알고 왔어요. 속일 생각 마시고 하나도 빼지 말고 다 말씀해 주세요. 준영이가 정말로 가려본다. 행복하란 말이 들려서 죽나요? 네가 없으면 안 될 거라고 해도 나를 위해서 너 다 밀어낸 거 일부러 그런 거지? 정말 너 가고 나면 내가 힘들까 봐 그게 날 위하는 거라고 생각했어? 기다리는 건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나는 제가 제일 겁나고 무서운 건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 올까 봐 어느 날 자고 일어나는 세상에 준영이가 이곳에 홀로 서 한 가지만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? 지금 그 질문을 한 사람에게 넌 내 스타일이 고백을 했냐? 네. 너 내 스타일이다. 다시 질문할게요. 신준혁 씨의 버킷리스트 한 가지만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저 여자 사랑한다는 고백을 했냐? 오늘도 보고 내일도 보고 모레도 보고 시도 때도 없이 미친 듯이 보자 매일매일 미친 듯이 보자 고마웠어 내일 보자 눈틈새로 가득 차 올라 손으로 가려본다 같이 살자 나 500년 행복하란 말이 들려
네가 없으면 안 될 거라고 해도 나를 위해서라고 하는 너 정말 네, 후보자 미워 보인다.